미국에서 그 아주 비싼 약 10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최근 거고요. 제가 말씀드릴 기사는 GoodRx Health에서 나온 기사인데 1년 전에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조금 차이점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그 자주 나와서 말하는 것은 그 Zolgensma라고 노바르티스에서만 나온 건데 진 테라피죠. 거의 한 2.1 million dollars 한그 트리트먼트 하는 데가 그렇게 해서 그쭉 바이오 쪽으로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뭐 이렇게 여러 유럽 쪽과 미국 쪽에 엠진 회사 것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호라이즌 쪽에 그 리빅티가 나왔죠. 데이터에서 보시는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엠진이 얼마 전에 호라이즌 테라피틱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은 자기의 가장 큰그 컴패터러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포기했어요. FTC에서도 노했고. 그래서 약이 이렇게 비싼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